와, 오늘 제주 날씨 너무 좋은데요? 기분도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배우멍구르멍 생활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제주 도민이 외국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서로 간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여기 조천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예뻐요 마을이. 요즘 살기 좋으니까 조천 마을 유명하지. 명복도 있고. 제가 오늘 간단한 영어 문장 몇 문장 알려드릴게요. 배우린 영어는 할 줄 모르는데. 아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 그래. 배워보죠 그럼 메토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해볼게. 네. 삼촌, 평소에 좀 영어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말해본 적은 없어.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여기 조천이나 어디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외국인을 만나본 적은 있으세요? 만나본 적은 있죠. 말을 못 따라먹고. 아, 말을 못 알아들으셨구나. 맞지게. 말을 못 따라먹지게. 만약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디에서 왔어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좀 궁금하다 이럴 때 제주어로는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죠?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이거를 영어로 하려면 어디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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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할 때는 약간 혓바닥이 뒤로 살짝 굴러가게끔 반대로 굴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Where 이렇게 해보세요. 혓바닥을 오글이라고? 응, 뒤쪽을 오글이면 Where 어디서? 그게 Where 이고요. Where Are you? 이렇게 Are you?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Alone. From 조금 더 크게 해도 너무 잘해요. From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하려면 Where are you from? From 잘하셨어요. Where are you from? Very good. 너무 잘하셨네요, 삼촌. 잘하시는데요, 너무? 그러면 누가 삼촌한테 삼촌 어디서 왔을까? 뭐 제주시에 갔는데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제주도. 어디서 제주시 왔을까?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아 신흥리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신흥리에서 와수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신흥리에서 사람 수게. 아 사람 수게. 그럼 저는 신흥리 출신이에요. 아 신흥 출신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I'm from 신흥 이렇게 하면 돼요. 아, I am이 나는이라는 뜻이거든요. I'm 또 아까 했던 거 from 신흥. 신흥. 삼촌, where are you from? 질문하면 나는 신흥리 사람이에요. 한번 말해보세요. I'm from 신흥. I'm from 신흥. 신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 배워보신 거 어떠세요? 아니, 배워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 행복한 시간이라 그거 영어 배우고 배워보고 말해보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키 패턴 살펴보실까요? Do you need any help? 도움 필요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인데요. 이 문장 안에는 Do you need?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need라는 동사는 필요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뒤에 명사를 붙여주셔서 명사 필요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I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장 안에는요, I appreciate, 그 다음에 뒷부분에 명사를 붙여서 키 패턴이 쓰여 있는데요. 이러한 명사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쓰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 다음 키 패턴 한번 보실까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하시면
별 말씀을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문장은 don't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이 쓰여 있어요. 이 문장 안에는 mention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mention은 말하다 또는 언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n't mention it 하시면 말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도윤이 된 해요? Actually, I'm trying to find a used table. Can you help me with that? Of course. Let'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hand market. I appreciate your help. Don't mention it. My pleasure. Do you need any help? 도움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이렇게 질문을 해요. 키 패턴에서 살펴봤었죠. need, 필요로 하다. any help, 어떤 도움이 혹시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그러자 외국인이 actually, I'm trying to find a used table. Actually, I'm trying to find a used table. Actually는 사실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I am trying to. Try to는 무엇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문장에는 try to 뒷부분에 find라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find라는 동사는 찾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I'm trying to find 하면 저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즉 찾고 있어요. 뭐를 찾고 있냐면 used table. used는 사용된, 한번 사용한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used table 하면 중고 테이블이라는 뜻이 돼요. 저 중고 테이블을 찾고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at? Can you help me with that? Can you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인데요. help라는 동사가 돕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can you help 하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at 하시면 그 문제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Of course. Let'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hand market. 물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입니다. 하실 때에는 of course 하시면 돼요. Of course. Let'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hand market. Let's 하시면 Let us가 줄여진 표현인데요. Let 동사원형, 동사원형 해봅시다. 같이 동사원형 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Let's check, 함께 확인해보자. 함께 확인해봅시다 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확인하는 상황입니까? The homepage,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의 홈페이지를 확인하느냐 보니 Second Hand Market입니다. Market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Second Hand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Second는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Hand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Second Hand는 두 번째 손으로 사용한다 라는 느낌으로 중고의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Second Hand Market 하시면 중고시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시장 홈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둘러봐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I appreciate your help. I appreciate your help. 오늘 배웠던 키 패턴 한번 다시 살펴보실게요. appreciate 하면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ank you 라는 표현 있죠. 그 표현보다는 조금 더 정중한 느낌이 들어요. I appreciate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Don't mention it. My pleasure. Don't mention it. 이렇게 또 키 패턴에서 나왔던 표현 나오고 있네요. Don't 라는 조동사와 mention 이라는 동사 원형이 쓰여 있죠. Don't mention. 언급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즉,
별 말씀을요. My pleasure. Pleasure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My pleasure 하시면 오히려 제가 돕게 되어서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키 패턴 한번 응용 연습해 보실까요? Do you need any help? 도움 필요하세요? 이 키 패턴 안에 Do you need 플러스 명사가 사용되어 있었는데 혹시 명사 필요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명사 부분만 한번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혹시 돈이 조금 더 필요하실까요? 돈은 영어로 money 간단하게 붙이시면 되겠죠. Do you need more money? 하시면 혹시 돈 더 필요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키패턴 응용 연습 해보시면요. I appreciate your help. Appreciate 하시면 감사하다 라는 뜻이었죠. I appreciate 뒷부분에 명사를 사용하시면 그 명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I appreciate 명사 패턴을 사용해서 우리 한번 응용 연습 해보실게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당신의 시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시간, 영어로 time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I appreciate your time. I appreciate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만드실 수 있어요.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요. 이 표현 안에는 don't 플러스 동사원형 패턴으로 동사 원형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don't로 사용하시면 돼요. don't 사용하시고 뒤쪽에 두려워하다 be afraid를 붙여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시면 don't be afraid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들 한번 복습 퀴즈 나가보실게요. 도움 필요하세요?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Do you need any help? 잘하셨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ppreciate 한번 사용해 보시면요. I appreciate your help. 잘하셨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별 말씀을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Don't로 시작해 보실게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잘 하셨습니다. 도 you need any help? Actually, I'm trying to find a used table. Can you help me with that? Of course. Let's check the homepage of the second-hand market. I appreciate your help. Don't mention it. My pleasure.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your help. 이 표현 기억하시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정중하게 Don't mention it. 별 말씀을요. 혹은 My pleasure. 도움이 되어 저도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조금 더 매너 있는 영어 표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에 대한 정중한 인사, 별 말씀을요 라는 표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Number one, don't do it. Number two, don't make it. Number three, don't mention it.